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 합의 없이 끝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북미 정상회담 누구의 승리인가 이런 제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예, 제가 꼭 이게 뭐 누가 이겼다 이런 걸 판가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렬인가 휴회인가. 예. 대부분 언론 매체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결렬됐다라는 표현이 과연 정확한 표현인가 이걸 좀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죠. 합의문에 서명을 안 했으니까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승리인가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렬이냐 휴회냐. 결렬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사전적 의미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 교섭이나 회의 등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갈라서게 되는 것. 그래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견이 합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문에 서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거라서 결렬이라고 표현해도 뭐 사전적 의미에서는 맞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이렇게 보면 결렬이라는 표현은 보통 언제 쓰냐면 이제 회의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서로 이제 이 등 돌리고 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흔히 결렬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차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네, 합의가 된 거죠. 네, 서명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합의문에는 서명 안 했지만 어쨌든 합의문이 있었다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되는 거죠. 합의문이 있는데 서명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것도 서로 이번 이 합의문에는 서명하지 맙시다 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결렬이라고 표현할 때 막 얼굴 붉히고 이렇게 너랑 한판 붙어야겠다 이제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예, 작년 12월 2일 보도네요. 미중 정상회담. 예,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나 이런 거예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일단 휴전. 예, 관세 보류하고 90일 추가 협상 키로.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됐지만 일단 적당히 하자 우리 그만 싸우고 적당히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합의를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봤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인 거죠. 예, 보면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예, 그러니까 회의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하고. 하지만 결렬이라고는 하지 않죠. 어쨌든 적당한 합의는 있었고 이번에는 제대로 합의하기 어려우니까 90일 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원래 이제 나라와 나라가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합의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문이 안 나오는 그런 정상회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작년에 처음으로 최초로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다 보니까 할 때마다 당연히 합의문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합의문이 없으면 왠지 어느 한쪽이 안 지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합의문이 이제 당연히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이제 중국이나 미국 하면은 뭡니까? 흔히 이제 G2라고 부르잖아요. 이 전 세계에 가장 이제 영향력이 강한 두 나라 사이에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하더라. 서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서로의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합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거 가지고 크게 막 미중 사이에 이제 막 합의가 결렬됐으니 한판 붙겠구나 뭐 전쟁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북미 외교를 볼 때는 이제 북한도 핵 보유국으로서 일정한 지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마치 중국이 미국하고 외교하고 상대하듯이 그런 이제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요인으로 뽑는 거는 그놈의 코원 청문회죠. 예. 코원 청문회를 하는 바람에 근데 진짜 미국의 이 민주당이 진짜 거의 한국의 자유한국당 수준으로 전락을 했어요. 아무리 야당이어도 그렇지 자기네 대통령이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러 해외 나가는 사이에 저런 청문회를 해가지고 대통령 물먹인 거 아니에요. 저건 진짜 한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게 정말 충격인데 네, 우리가 수출한 거예요.
미국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땅바닥을 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저것 때문에 그럼 트럼프는 합의하고 싶었는데 미국 민주당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에요. 사실은 트럼프가 과연 저 청문회가 없었으면 합의했을까? 사실은 저 청문회가 있어서 다행히도 트럼프가 저 청문회 핑계를 대고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애초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근데 그냥 합의 안 하자니 자기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대신 욕먹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 외에 하나 더 지목을 해가지고 여기도 핵폐기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제 합의가 깨졌다.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엊그제는 이제 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영변 외에 한 지역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어디더라? 건강? 아니 뭐 그런 이름 비슷한데 거기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미국이 찾아내가지고 북한한테 갑자기 들이밀었더니 북한이 깜짝 놀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지명이 그냥 영변 내에 있는 지명이잖아요. 20년 전에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핵 단지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보도가 됐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영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핵시설 폐기하자라고 했는데 강북에 있는 핵시설도 있는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어차피 다 서울 안에 있는 건데 영변 지역 내에 한 지역에 있는 핵단지를 가지고 마치 새로운 걸 찾은 것인 양 뭐 떠들었다는 건데 북한에서 깜짝 놀랐겠죠.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기초 지식도 없는 주장을 하지? 라고 해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트럼프의 수준이 이거 정도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합의 회피의 핑계일 뿐이고 실제 핵심은 뭐였을까? 핵심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예요.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북에서 기자회견 바로 해버렸죠 밤에. 우리는 전면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를 요구한 거다. 그것도 군사용 빼고 민간 영역의 해제만 요구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폼페이오가 아니다 북한은 전면 제재 요구한 거 맞다라고 막 떠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AP 통신에서 보도를 했죠. 아 북한 주장이 맞다라고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협상 과정에서는 뭐 원래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더 센 것도 요구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협상 기술들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최종적으로 요구한 거는 부분 해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언론사들도 확인을 한 거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부분 해제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아 그래 민간 분야에 몇 개 그냥 해제해 줄 테니까 영변 핵시설 폐쇄하자.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영변 지역에 있는 핵단지가 북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시설들이잖아요. 이거를 다 폐기하겠다는데 이것만 갖고 가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떠들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안 했을까? 대북 해제를 단 하나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어 뭐 이란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옛날에 뭐 리비아,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아니면 전면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 나라는 뭐 매우 좋겠죠. 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가 제재가 풀렸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가 그것 때문에 막 뒤흔들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북 제재에서 일부분만 완화를 시켜줘도 지금 북한의 경제 제재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이번에 이제 베트남 갔으니까 베트남도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이런 나라들이 막 눈이 빨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 대북 제재 해제만 되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북한하고 경제 협력 해야겠다. 지금 뭐 한국도 막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건 사실 대북 제재랑 관계도 없는데 이것만 지금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이게 봇물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대북 제재 영역에서도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뚝에 잠깐 틈 하나만 딱 열어주는 건데 뚝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만 개방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 세계 경제 자체가 이 동부가 중심으로 북중러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미국 중심의 지금 경제 질서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저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야 동북아 경제가 발전해도 미국도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건 안 되잖아요. 미국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북중러 중심으로 경제가 갑자기 확 발전해버리면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지금은 해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영변 핵폐기 보다 저게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은 없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얘기 없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잘 보니까 한미연합연습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미연합연습 돈이 많이 든다는 말만 했어요. 돈 달라는 얘기였죠. 한국한테. 근데 중단을 해버렸죠. 기습적으로 중단을 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동맹으로. 네, 그래서 뭐 알 수 없는 영어보다는 알기 쉬운 우리말이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키리졸브 연습은 그 지휘소 연습이잖아요. 그 지휘소 연습을 동맹으로 바꾸고 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을 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저거랑 같이 이제 딸려오는 연습이 그 폴 이글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독수리 훈련이라고 불렀죠. 그 실전 기동 연습이 있어요. 이건 진짜 실제 군인들이 막 짱갑차 타고 막 가가지고 실제 훈련하는 건데 그거는 아예 없애버렸죠. 아예 없애고 연중 대대급 이하의 실전 훈련으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연합연습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제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있으니까 그것도 없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걸 왜 했냐? 합의도 안 해놓고 그냥 북한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2차 정상회담 내내 트럼프가 막 북한에 대한 찬양을 늘어놨잖아요. 엄청난 막 찬양하고 막 김정은 위원장 최고라고 계속 막 했는데 그거의 일환인 거죠, 사실. 북한한테 지금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막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북한하고 그래 너네 압박을 하겠다 막 이래 버리면 북에서 그럼 우린 새로운 길로 가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핵 실험도 중단하고 핵 실험장도 폐기하고 미사일도 안 쏘고 있는데 대북 제재 해제 안 해줘. 그럼 이걸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지? 다시 핵 실험 할래, 다시 미사일 쏠래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제재가 뭐 바뀔 것도 아닌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이 갑자기 다시 핵실험을 한다, 다시 미사일을 쏜다, 이것만 가지고도 트럼프는 완전 망하는 거죠. 작년 1년 동안 했던 외교는 다 뭐냐, 다 헛짓이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북 제재는 해줄 수 없지만 그 외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 뭐 거의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손익 계산서를 한번 이제 봅시다. 일단 북미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작년에 한번 만났고 두 번째로 만났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만나는 꼴이죠. 지금 올해 안에 이 정상회담을 또 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정상회담 다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쨌든 합의문에 서명을 안 했으니까 서명하러 한번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북미 정상이 이제 일상적으로 만난다. 뭐 한 번 만나고 한 10년 후에 만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연속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없는데 1년 만에 다시 만났고 앞으로도 또 만날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거는 북미 관계가 관계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북한이 아직 핵을 폐기하지 않았죠. 작년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핵무기를 더 이상 증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산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까지 만들어 놓은 핵무기까지가 이제 그대로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핵무기는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핵물질은 계속 생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라늄 농축 계속 하고 있고 원자로 그 재처리를 통해 가지고 플루토늄도 계속 추출하고 있을 거고 핵물질은 계속 쌓여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무기로 핵물질을 이렇게 계속 쌓아놓으면은 핵무기로 만드는 건 금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일본은 핵무기가 없어요. 근데
핵 물질은 계속 쌓아놓고 있죠. 플루토늄은 막 수천 톤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때 들통이 났죠. 그 지진 해일 때문에 원전이 깨지면서 그 안에 숨겨놨던 플루토늄 다 드러났잖아요. 그 애들은 왜 그걸 모아놓고 있냐? 유사시에 이거를 핵 무기로 바꾸는 건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 물질은 계속 쌓아놓고 있을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사시 미국이 합의를 다 깨고 전쟁을 걸어온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핵 무기로 전환하는 건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금방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물질은 계속 쌓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핵 무기가 몇 개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핵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북한에 그런 이제 핵 물질이 계속 쌓이고 있음에도 미국은 계속 북한을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뭔가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전 세계 언론의 특징들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만 계속 주목했어요. 그 10일 동안의 기차 여정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거의 진짜 스토커 수준으로 다들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 발언 하나하나 다 주목을 했고 특히 이번에 세계 최초로 즉석 인터뷰가 열렸죠. 기자들이 막 질문을 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다 답변을 잘했어요. 내용들을 보면은 답변을 아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평가들이 좋더라고요. 아 거침없고 뭐 노련하게 답을 했다. 뭐 그러는데 그런 이제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만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이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건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언제 갔다 언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보다 북한이 더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자, 국제사회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바라고 있는 게 뭘까? 평화, 그리고 번영, 이런 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북핵 폐기를 바라는 국제사회 여론? 사실, 정부나 뭐 이런 데서는 북핵 폐기를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냥 외국에 살고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 폐기하는 거랑 자기랑 상관없어요. 핵 폐기하려면 전 세계가 다 해야지. 북한에 있는 핵보다 미국에 있는 핵이 수백, 수천 배 더 많은데 그렇고 미국 핵을 폐기하는 게 더 관심사지 북한 핵 폐기하는 건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 폐기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비핵화가 관심인 거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안 된다면 평화와 번영 이게 가장 큰 관심사겠죠. 이게 자신들의 생활하고 또 직결되는 거고 근데 이걸 결국 누가 대변하고 있냐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서는 계속 평화 번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 북한의 핵 폐기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세계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의가 딱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보느냐 트럼프를 쳐다봐요. 저놈 사고 칠 줄 알았다. 거의 분위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불발의 소재를 어디서 냈냐면 뭐 코언 청문회 때문에 뭐 트럼프를 변호하고 싶은 사람은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이 코언을 인질로 붙잡고 의회에서 막 청문회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불쌍하다. 막 트럼프로 변호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뭡니까 그 볼턴이 범인이다. 이놈이 죽일 놈이다. 그러면서 왜 합의 그 마지막 그 확대 회담 막판에 뭐 노란 봉투를 건네가지고 거기에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그래서 볼턴이 죽일 놈이다. 다 어디서 찾냐면 미국에서 찾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도 다 미국 탓. 옛날에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밥 먹다가 밥알을 흘려도 미국 탓 막 그랬는데 야 이건 전 세계가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퍼졌어요. 뭐든지 미국 탓이 됐어요. 합의 불발에서 책임 소재를 다들 미국에서 찾고 있는 거는 미국의 이 위상이 어떻게 이제 추락했는가. 그리고 실제 회담 끝나고 나서도 뭐 다른 나라들의 뭐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미국이 회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다. 미국이 회담을 깬 거다.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보세요. AP에서도 이런 보도를 했네요. 북한이 진실을 말했다고 하면서 북미 회담 결렬은 트럼프의 과장 해석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 미국이 잘못한 거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가 이제 안 되고 트럼프가 미국에 돌아왔는데 만세를 부른 집단이 두 집단이 있죠. 미국과 자유한국당.
아, 아베는 제 관심 바뀌어가지고 이제 일본은 이제 별로 쳐주지 않아요. 어. 미국에서 엄청 좋아했어요. 미국의 그 민주당 출신이죠. 하원 의장은 트럼프가 아무것도 합의 안 하고 온 건 정말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만약에 뭐 미국은 당연히 미국 편일 테고 자유한국당도 미국 편이라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됐을 때 만세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 게 아니고 북한의 요구가 관철 안 된 걸 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엄청 수세에 몰렸다는 거죠.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 몰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진 게 잘한 거다 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언제부터 미국이 이기지 못한 걸 가지고 잘했다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가.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의 승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구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이번에 북한이 두 개의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사실 북미 정상회담도 했지만 북베트남 정상회담도 했어요.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언론에도 베트남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북한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했을 때 대외 관계에서 뭘 얘기했냐면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단결, 그래서 중국과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호적 국가들 사이의 이 관계 개선, 이건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가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트남을 가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게 1순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2순위는 뭐 러시아라든지 그 밖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 3순위가 미국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북베트남 정상회담보다 과연 북한에서 우선순위였겠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이 무조건 최고지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원래 북한이 베트남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일정을 잡았더니 미국에서 그걸 알고 아 나도 갈 테니까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한번 정상회담 해준 거다 라는 소설도 있어요. 네. 아무튼 북한이 저런 모습을 보인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전선을 구축하겠다. 전 세계 반미전선을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소멸시키겠다라는 게 기본 구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대1로 붙어가지고 미국하고 상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반미전선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미정상회담 지난해 한번 하고 올해 또 하고 그래서 와 이제 뭐 조만간 미국은 완전히 이제 뭐 제압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뭐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이 세계를 막 쥐락펴락했던 나라인데 그래서 북미 대결은 장기전이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북한이 뭐 단독으로 막 혼자 막 옛날 뭐 그 전쟁 때 보면은 상대편 장수, 우리 편 장수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긴 편이 그냥 이기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좀 북한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트럼프가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7번이나 강조를 했대요. 너가 가서 좀 만나봐라. 좀 아 난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공을 넘긴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쯤이면 아마 정신 차렸을 거고 아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그 붕괴에 빠졌을 거예요.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개성공단 금강산 딱 열어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했는데 밥상이 안 차려져 버렸잖아요. 숟가락만 들고 있었는데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이 북미 협상에서 찾냐.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남북 사이에서 찾아야지 북미 사이에서 알아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존적인 생각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누구였더라 누가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민족의 운명은 북미 회담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운명을 그냥 북미회담에서 찾고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언제의 장면인지 아세요 혹시?
네, 맞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판문점에 있었던 두 번째 정상회담 장면이에요. 지금이 이때랑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가 됐죠. 이때 5월 달에 정상회담 왜 했냐? 원래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나 안 해 하고 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갑자기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잘 했으니까 좀 이제 만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계속 나는 이제 안 돼 있으니까 너가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놓고 좀 중재하는 모양새를 띄어서 다시 만나겠다 이런 거죠. 자기가 미국이 직접 다시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 건 얼마나 쪽팔려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로 좀 내세우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이 사실 졸업의 기회이긴 하죠.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런 거를 미국이 합의해 주기를 기대할 게 아니라 그걸 왜 미국이 합의해 줍니까? 우리가 가서 합의를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만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래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나면 남북 정상회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민족 문제는 남북 사이에서 직접 해결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북한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나. 북에서도 그냥 빈손으로 와서 왜 안 됐나요? 이러고 있으면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북을 찾아가면 북에서도 상당한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년에 보여준 모습들을 쭉 보면 북한도 문재인 정부를 꽤 이렇게 높이 띄워주면서 북미 사이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계속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세만 잘 가지면 되겠다 싶네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남북 사이의 어떤 이제 접촉들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